네, 안녕하세요. 과학동화 온라인 클래스로 오랜만에 찾아뵙겠습니다. 과학동화 이영애 기자입니다. 저희 과학동화 7월호 읽은 독자들이라면 벌써 눈치채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과학동화가 만난 사람의 주인공이었죠. 무려 80만 구독자를 가진 인기 과학 유튜버 과학드림님을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과학드림님은 우리 인터뷰에도 나왔지만 원래 과학기자로 10년간 활동을 하셨다고요, 저처럼요. 그러다가 3년 전부터 과학 유튜브를 시작해서 지금은 무려 80만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고 인기 영상은 조회수가 1000만이 넘는 것도 있다고 해요. 정말 대단한 것 같은데요. 우리 과학동화 독자분들 중에서도 유튜브를 꿈꾸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요. 어떻게 몇년 만에 실버 버튼을 넘어서 이제 골드 버튼을 노리고 계신지, 그리고 조회수가 높은 과학 영상을 만드는 노하우 등 비결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시작부터 요것부터 좀 짚고 넘어가야 될것 같아요. 현재 구독자가 얼마나 되시나요? 지금 이제 한 81만 조금 넘은 2만 81, 2만 정도? 저희가 이제 처음 기획을 하던 당시만 해도 80만 정도였는데, 곳에 또 1만이 넘는 숫자가 네, 늘었네요. 좀 운이 좋고 온것 같기도 하고 좀 시기를 잘 만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게 원래는 이게 또확 상승하는 기간이 있다가 또 정체하는 기간이 있다가 또 그런 이렇게 사이클이 있어가지고. 근데 운이 좋게 좀 이렇게 확 상승하는 기간이 좀몇달 동안 지속이 됐던 것 아, 같아요. 최근에는 상승세를 좀 보시고 뭐 지금은 계시구나. 또 유지되는 기간이라서. 아무래도 인기가 많은 영상이 진짜 하나가 독보적인 게 하나 있더라고요. 사람을 먹으면 안 되는 가장 과학적인 이유,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바나나는 씨가 없는데 어떻게 재배할까? 이런 영상이 있는데 각각 1000만 그리고 500만을 넘었더라고요. 어떻게 기획하게 되셨는지 좀 궁금해요. 일단은 그 식인종 영상의 경우에는 이렇게 두 가지 책에서 좀 아이디어를 얻었었는데, 첫 번째는 그 여기 과학동화에 계시는 윤신영 기자님이랑 그 다음에 이상희 교수님이랑 같이 쓰신 인류의 기원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의 첫 번째 파트가 식인종에 대한 내용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식인종이라는 주제가 일단 되게 재밌었고요, 그 책을 읽으면서. 그럼 두 번째는 그 기생충을 연구하시는 정준호라는 박사님이 계세요. 그분 책이 뭐 우리들의 가장 오래된 동반자, 뭐 기생충 이런 책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책에 보면은 사람이 가장 싫어하는 똥냄새를 지닌 동물이 바로 사람의 똥이거든요. 여러 동물들의 똥 중에서 사람이 가장 역하다고 느끼는 똥냄새가 바로 사람의 똥이에요. 그게 왜냐면 사람의 똥에 있는 기생충이 사람한테 가장 감염되기 쉽기 때문에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 이제 진화적으로 그 냄새를 가장 이제 역하게 느낀다고. 예, 그런 연구 결과가 있었는데, 이제 그런 내용도 좀 재밌었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사람이 뭔가 사람의 어떤 분비물을 싫어하는 약간 그런 내용이랑, 그다음에 식인종의 내용이랑 이런 것들을 좀 교차해서 계속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이제 그런 기획을 하게 됐었고, 그다음에 바나나의 경우에는 사실은 이거는 뭐 제가 기획했다기보다는 그 예전부터 그냥 어렸을 때부터 약간 생각했던 궁금증이었던 것 같아요. 그뭐 약간 바나나는 원래 씨가 없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보통 우리가 뭔가 식물을 키우려면 씨앗을 심어서 키우는데, 이제 그게 보통 어렸을 때 가진 생각이잖아요. 근데 이제 바나나는 씨가 없으니까 이거를 뭐 통째로 심는 건지 아니면 씨가 없는데 어떻게 집안에, 그런 궁금증에서 시작된 주제였던 거죠. 들어보니까 책을 굉장히 많이 읽으시는 것 저요? 같고, 네. 또 이제 연구 논문을 많이 보시는 게 이제, 아, 역시 과학 기자 출신이어서 그런가 하는 생각도 조금 드는데, 아이디어는 주로 그럼 어떻게 많이 얻으시는 편이에요? 아이디어는 사실은 일단 책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인터넷 뉴스 기사도 보는데, 사실은 다 아시겠지만 뭐 우리나라에서 독보적인 어떤 뉴스 사이트 매체, 과학 뉴스 사이트 매체가 많지는 않잖아요. 맞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동아사이언스 그쵸? 사이트가 가장 대표적인 것 같고, 네. 뭐 창의재단에서 운영하는 사이언스 타임즈 같은 게 대표적인 것 같고, 해외에서는 뭐 사이언스지에 있는 네. 그 연구들을 요약한 기사들이나 뭐 네이처 기사들도 있고, 그다음에 사이언스 라이브러리라는
그 뉴스 사이트도 있고, 네, 그런 데를 이용하기는 합니다. 네. 그 결국에는 서핑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책도 서핑을 하는 것과 동시에 네. 뉴스 기사도 같이 서핑을 한, 네. 그렇게 해서 뉴스랑 책을 가장 많이 보는 것 그러면은 이제 뭐 뉴스도 있을 것 같고 책도 있을 것 같고 뭐 아이디어를 다양한 곳에서 얻으시는 것 같은데 이런 곳까지 찾아봤다는 거 있어요? 이런 것까지 그 제가 잠깐 PPT 자료 좀 띄워드릴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주제인데요. 아, 진짜요? 네. 이게,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생각했냐면, 여름이라서 좀 덥잖아요. 네. 근데 이제 더울 때뭐 가장 바로 생각나는 게 바다? 네. 아니면은 뭐 사막이잖아요. 근데 그 나미비아 사막이 바다 옆에 붙어 있는 사막이에요. 근데 나미비아 사막에만 사는 식물이 있어요. 오, 어떤 이게 식물이에요? 지금 PPT에 나온 웰위치아라는 식물인데, 이게 그 뭐지? 잎이 되게 많아 보이잖아요. 저 자체가 전체가 식물인 예, 거예요? 이거 자체가 하나의 개체인데, 이 식물이 지금 잎을 세라고 하면은 거의 셀수 없을 정도로 엄청 네. 많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이렇게 잎이 두 장이에요. 그래서 이 2장이 뭐 바람에 의해서 찢기고 네. 동물들이 의해서 뜯어먹고 하면서 아까처럼 잎이 이렇게 여러 갈래로 갈라져서 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식물은 특이한 게 뭐냐면 평생 동안 이잎 2장만 자라요. 새로운 잎이 자라지 굉장히 않아요. 네, 평소 되게 생각지를 특이한 않는, 식물이라서 제가 아까 뭐 이런 것까지 조사해봤다라고 말씀을 네. 하셨는데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최대한 특이하고 좀 우리나라 뉴스 기사에는 잘안 나오는 뭐 이런 것들을 좀 조사해 보려고 하기는 하거든요. 네, 뉴스 사이트 참고하긴 하지만 그래서 이런 식물들의 경우에는 지금 여기 보시면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식물의 그 이렇게 큰 잎이 떡잎이고요. 네. 여기 이렇게 작은 잎이 본잎인데 나중에 자라면서 떡잎은 떨어지고 이 본잎만 계속해서 자라요. 네. 그래서 새로운 잎은 도단하지 않고 잎두 장으로 거의 1000년에서 2000년을 살거든요. 잎두 장이 계속 자라면서. 네. 그런 식물이라서 되게 특이해서 지금은 영상을 이 주제로 만들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특이한 주제로 좀 찾아가고 있거든요. 저웰 위치아라는 게 이제 식물의 이름인가요? 네, 식물의 이름이고 전 세계에 단 하나의 종이고요. 종 이름은 이제 웰비치아 미라빌리스라는 네, 그게 이제 정식 명칭인데 이제 이거를 발견했을 때가 1859년쯤 됐을 때인데 이제 그 당시부터 좀 이슈가 됐었어요. 왜냐면은 네. 사막에 있는 식물은 보통 잎이 되게 가늘고 선인장처럼 맞아요. 네, 그냥 잎이 되게 좁고 표면적이 좁잖아요. 근데 얘는 잎이 되게 넓고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얘가 도대체 수분을 어떻게 흡수하는 걸까 네. 이제 뭐 그런 연구들도 했었고 그래서 좀 연구가 된 바가 많고 되게 미스터리한 식물이라서 이 식물을 주제로 나온 책도 있거든요. 그래서 나미비아 사막의 역설이라는 책인데 책 제목은 이제 웰비치하고 이제 네. 부제가 나미비아 사막의 역설인데 좀 사막에 사는 식물답지 않은 네, 그런 주제라서 최근에는 이제 좀 약간 우리나라에는 많이 알려지지 않은 과학적인 소재 네. 그런 것들을 좀 찾아서 하려고 하고 학생들은 아무래도 이제 광합성 배울 때 있어요. C3, 네. C4 식물을 이렇게 배우다 보면 사막에는 가시가 있다 아, 이렇게 배우는데 맞아요. 그거랑 전혀 반대되는 또 식물이다 보니까 맞아요.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약간 이런 것들을 좀 좋아해요. 이런 주제들을. 네.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약간 예상 외의 네 것들을. 예외적인 예상 외죠. 예, 것들을 맞아요. 아무래도 그런 게 그럼 조회수가 조금 더잘 나오는 편인가요? 그거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한다고 해서, 이거는 이제 전 예상 밖의 어떤 특징을 가진 식물이라서, 네. 나름대로, 이거는 대중들한테 인기가 있을 거라고 판단해서 이제 지금 제작하고 있는 영상이지만, 실제로 이제 업로딩 했을 때는, 네. 뭐 반응이 어떨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네. 사실 여태까지의 그 영상들 데이터베이스가 좀 있으시잖아요. 맞아. 근데 제가 항상 그럼 이런 게 영상이 조회수가 잘 나와요? 이렇게 여쭤봤을 땐 항상 그거는 아, 모른다라고 맞아요. 대답을 하셨던 것 모른다, 맞아요. 같아요. 모른다. 그게 예. 이렇게 막 어떤 경향성이 있거나 하지는 않은가 아, 이게 봐요. 제가 그래서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신 질문의 어떤 뒷면에는
그러면 어떤 영상을 만들어야 좀 인기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해주시는 네, 약간 맞아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그 했는데. 독자분들도 가장 궁금해하는 게 아무래도 그런 게 아닐까 어떤 영상이 싶은데요. 재밌을까? 왜 그런 네. 거잖아요. 제가 그냥, 지금 기자님도 기자 생활을 하시니까 네. 편집장님한테 어떤 질문을 가장 많이 들으실지는 제가 잘 모르겠으나 저는 이제 기자 생활을 할 때는 이제 PPT 자료에 나온 것처럼 이제 편집장님한테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쉽고 재미있게라는 말이었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과학이라는 학문의 특징이 쉽다는 거는 좀, 이게 또 재밌다는 것도 너무 맞아요. 주관적인 거라서 되게 네. 어렵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쉽기는 조금 힘들 것 같고, 재미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이제 대중들이 궁금해, 유튜버들한테 궁금해했던 게, 그럼 재밌는 게 뭐냐라고 네. 많이 질문을 하잖아요. 저도 이제 영상을 계속 분석을 하고 만들면서 이제 고민을 했겠죠, 당연히. 그래서 재미있는 거는 그럼 뭘까? 뭐, 웃긴 게 재밌는 거냐? 아니면은 누군가한테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는 그런 게 재밌는 거냐? 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냥 사전적인 의미는 이게 뭔가 재밌다는 거는 즐겁거나 뭐 유쾌한 기분 이런 네. 거를 뜻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조금 포괄적인 것 같고,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떤 컨텐츠가 재밌다는 거는 거기에 빠져든다는 얘기인 것 같거든요. 계속 보고 싶고. 계속 보고 싶고.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객관적인 데이터로 분석해 볼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유튜브 알고리즘이 판단한 재미의 기준이 뭘까? 이거는 약간 인공지능이 어쨌든 이제 알고리즘으로 재밌는 영상들을 대중들에게 추천을 해주잖아요. 그리고 그 영상들이 조회수가 많이 나오고, 뭐, 흔한 말로 떡상을 하게 되는, 이게 유튜버들 사이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 그럼 떡상을 하는 컨텐츠의 기준은 어떻게 판단이 될까? 이제 그런 게 궁금했던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이게, 제 영상 콘텐츠의 이제 그 객관적인 수치거든요. 제가 봤을 땐이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첫 번째는 노출 클릭률이라는 건데요. 이거는 제 썸네일과 제목을 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클릭을 했는가요? 이 영상, 그러니까 심지어, 그러니까 어떤 포장지를 보고 뜯어보지 않은 상태에서 이 표지나 포장지만 보고 이거를 선택한 사람의 비율인 거죠. 어떻게 보면 썸네일이 얼마나 이제 사람들을 유혹할 수 있었는지 예, 네, 이런 맞아요. 뭐 거니까. 주제가 얼마나 재밌었는가에 대한 건데 4.1%면은 이제 100명당 4명이 이 영상을 클릭을 했다는 거죠. 네. 근데 이거는 점점 떨어지게 돼 있어요. 왜냐면 노출이 많이 되면 많이 될수록 이제 이 영상을 클릭하는 비율은 줄어들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조회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노출 클릭률이 감소하긴 하는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노출 클릭률이 얼마나 높은가. 그러니까 높을수록 이제 사람들한테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주제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그 주제가 이제 관심 있는 주제여야 하는데, 막상 그 주제를 클릭했을 때 얼마나 재밌는가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여준 지표가 시청 지속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 호모 날레디의 경우에는 평균 지속 시간이 이게 6분 초반대 영상이었는데, 6분 초반대 영상 총 재생 시간 중에 4분 18초를 대다수가 봤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영상 길이가 100%라고 하면은 이 영상을 63.1%까지는 거의 끝까지 봤다는 거. 대부분이 이거 굉장히 높은 숫자 아닌가요? 조회수에 비하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조회수가 늘면 늘수록 중간에 이탈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맞아요. 평균 주의율이 감소하는데, 그래서 그 영상을 클릭했을 때, 이 평균 조회율, 그러니까 영상을 클릭했을 때 재미가 있어야 이 평균 조회율이 높을 네, 거잖아요. 맞아요. 그 얘기는 이제 이 영상의 주제는 재밌었는데, 내용이 재미없으면 조회율이 낮아질 것이고, 내용도 재밌으면 조회율도 높아지겠죠? 그래서 저는 이 알고리즘이 판단했을 때, 이두 가지가 높으면 계속해서 노출을 시켜준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영상들의, 제가 그동안 올린 영상들 중에서 조회수가 잘 나온 영상들은 대체적으로 이 노출 클릭률이 높고, 네. 대체적으로 이 평균 지속 시간과 평균 조회율이 높았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이제 알고리즘이 판단했을 때 대중들이 생각하는 재미있는 콘텐츠의 기준은 주제가 되게 재밌어야 하고 내용이 끝까지 보게끔 해야 한다. 그럼 끝까지 보게끔 하는 요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어떤 주제가 재미있을 거냐의 어떤 요소도 있을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럼 결국엔 두 가지로 요약이 되는 거죠. 이 어떤 빠져드는 콘텐츠를 만들 때 네. 주제가 끌려야 하고 클릭했을 때 내용이 끝까지 보고 싶어야 한다. 인것 같아요. 이거를 만약에 또 과학 동화 그 잡지의 기사에 비유를 하자면 기사의 첫 표지를 봤을 때 내가 읽고 싶은 기사여야 하고 네. 실제로 읽어봤는데 끝까지 그 기사를 읽어보고 싶은 뭐 그렇게 비유를 할수 있겠죠? 그래서 그러면은 또 이게 꼬리에 꼬리를 무는 맞아요. 질문이 이어지잖아요. 그럼 도대체 매력적인 주제가 뭐냐라는 생각을 했을 때 재미의 정의 다시 돌아가는 거죠. 이게 저는 끝까지 읽어보지 못한 책이긴 한데 그 게임 기획자들이 많이 읽는 책 중에 하나예요. 더 아트 오브 게임 디자인이라고 제시 쉐리라는 그 게임 디렉팅 하는 교수가 쓴 책인데 네. 이 사람이 이 책에서 재미의 정의를 내리는데 보통 아까 재미는 뭔가 즐겁다, 유쾌하다 이런 기분이 유쾌하다. 드는 거를 재미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은 즐거운 건 재밌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즐겁잖아요. 맛있는 걸 먹을 때. 그럼 맛있는 걸 먹는다고 해서 그건 재밌는 일일까? 그럼 또 그거는 또 아닌 것 같거든요. 그리고 네. 또 다시 다른 예로 낮잠을 자서 뭔가 기분이 유쾌해지고 상쾌해지는 건 맞는데 낮잠 자는 게 재밌는 일인가? 또 그거는 아닌 거거든요. 네. 그래서 뭔가 재미있으려면 즐거움에다가 뭔가 다른 게 추가가 돼야 된다는 거죠. 즐겁긴 즐거운데 뭔가 색다른 어떤 플러스 알파가 돼야 거기에 재미를 느낄 수 있다는 건데 이 제시 셸이라는 사람은 이 책에서 뭐라고 정의하냐면 재미라는 건 놀라움이 있는 즐거움이다. 즐겁긴 즐거워야 하는데 거기에 놀라움이라는 요소가 있어야 하는데 그 놀라움에는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뭐 공포 영화처럼 그렇게 놀랍게 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롤러코스터처럼 이렇게 훅 떨어지는 네. 그런 것도 놀랍다고 표현할 수 있을 텐데 그 제가 아까 앞서서 얘기했지만 저는 이제 놀랍다는 거에 대한 거를 컨텐츠로 정의를 내릴 때는 예상 밖의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뭔가 기대를 했는데 기대와는 전혀 다른 방향의 것 그것을 접했을 때 놀랍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재미를 정의를 해서 그거를 컨텐츠에 대입을 시켜 본다면 뭐 주제를 찾을 때 이런 식으로 찾는 거죠. 뭐 우리가 어떤 예상 밖의 것을 접했을 때 놀라려면 어떤 기대치라는 배경 지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콘텐츠를 만들 때는 이제 대중들이 쉽게 알수 있는 익숙한 키워드로 일단 키워드는 잡는 거죠. 네, 그래서 익숙한 키워드인데 뭐 개미도 익숙하고 삼연평도 익숙하고 바나나도 익숙한데 여기에 이제 예상 밖에 이제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개미, 삼엽충, 바나나, 뭐 티라노, 식충식물, 넙치, 뭐 광어 이런 게 있는데 여기에 키워드는 익숙하지만 거기에 던지는 질문들은 낯선 걸로 던지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주제를 잡았을 때 그런 영상들이 좀 인기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영상들을 분석해서 역으로 추적한 결과 이런 내용이 네. 나온 거지. 제가 야 영상을 만들 때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거는 사실은 아니었고 네. 지금은 이제 이렇게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기존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이렇게 역추적한 결과 대체적으로 익숙한 키워드에 좀 다른. 색다른 질문을 가진 주제들을 영상으로 만들었을 때 인기가 있었던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던져주신 질문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한다라고 대답을 어떻게 보면 드렸죠. 지금 준비 중이신 그 사막 식물에 관련된 영상도, 아니야, 식물이나 네, 사막이나 이런 맞아요. 것들은 좀 익숙한 키워드인데, 맞아요. 얘는 우리가 알고 있던 사막 식물이랑은 좀 다른데? 이런 게 조금 맞아요. 인상적이야. 생김새가 전혀 다른 기존 식물들이랑은 맞아요. 그렇게 해서
영상을 만들면 인기가 있었던 것 같은. 아, 근데 제가 근데 모든 영상이 이렇게 만들었을 때다 인기가 있다고는 이제 저도 장담은 못하겠지만, 네. 통계적으로는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유튜브에서 그래도 이제 기본적인 것들을 좀 분석을 해주니까 아, 그래도 맞아요, 네, 도움이 될것 맞아요. 같아요. 네, 맞아요. 과학드립님은 영상을 제작하실 때 정말 A부터 Z까지 혼자 네, 진행을 하신다고 혼자 들었어요. 하죠, 혼자. 그러면은 이제 콘텐츠를 사실 기획하는 거는 과학 기자 때도 조금 해보셨을 것 아, 같은데, 네, 맞아요. 이거를 영상까지 만드는 거는 또 이제 새로운 일일 것 같아요. 근데 이 전체 과정 중에서 특히 영상을 만드는 일에서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좀 궁금해요. 가장 신경 쓰는 거는 그첫 번째 1순위는 재미이고요. 네, 근데 재미있어야 하는데 이제 2순위가 이제 과학적인 사실인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뭐 기자님이 훨씬 더잘 아시겠지만 그 어떤 이제 과학적인 내용을 전달을 할때 어떤 오개념이라던가 잘못된 개념이라던가 아니면은 약간 유사과학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걸러내고 이제 기사를 작성하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저도 이제 그런 게 몸에 배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검증을 계속해서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그 PPT 자료를 보시면 제가 아까 앞에서 잠깐 넘어갔던 건데요. 그 이렇게 영상을 만들 때 이제 그 연구자들한테 연락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보시면 이거는 그 위부하, 그러니까 위에서 새끼를 품고 있다가 이렇게 입으로 새끼를 낳는 그런 개구리인데, 네, 이 개구리의 경우에는 멸종을 했어요. 멸종을 했는데 이게 냉동된 개체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냉동된 개체를 가지고 얘를 이제 부활시키려는 네, 그런 프로젝트가 진행이 됐었어요. 몇년 전에. 몇년 전에 됐었는데 제가 이 영상을 만들다가 그 프로젝트가 몇년 전에 진행이 됐다라는 것까지는 알았는데 그 이후에 2020년인가 2021년 이후에 자료들이 전혀 없는 거예요. 아마 2020년인가 2019년 이후에 자료가 없었던 것 같아요. 이 연구가 어떻게 됐는지.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궁금해서 실제로 이 연구를 진행했던 박사님한테 연락을 드렸고 이제 지금도 진행 중이라는 대답을 받게 아, 됐고 정말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연구가 조금 느려지고 있다. 뭐 그런 것들, 그런 내용을 전달받아서 이제 그런 것들을 영상에 담았던 그런 내용들도 있었고. 근데 이거는 사실 뭐 과학기자 했을 때도 이제 박사님들한테 연락하는 일이 종종 많잖아요. 그런 것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뭐 이거는 흡혈파리에 관련된 내용이었는데 이제 이분은 흡혈파리를 되게 오랫동안 연구하신 이제 스페인 과학자분이신데 아타르도 교수님이라고 이분한테도 연락을 드려서 실제로 연구와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고 진행을 했던 그런 것도 있었고 바다뱀 콘텐츠를 할 때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그 바다뱀을 연구하시는 박사님이 계셔서 박사님 찾아뵙고 인터뷰를 하고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해서 최대한 재미는 있되 거기에 하지만 객관적인 사실이 더해지는 이 콘텐츠의 경우에도 그 은행나무 잎이 넓은데 이게 침엽수거든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침엽수도 화렵수도 아니에요. 네, 엄밀히 말하면 그냥 은행나무라는 완전히 다른 문으로 분류가 되는 종인데 근데 이제 인터넷 자료에는 은행나무가 화렵수라는 내용으로 다 기재가 돼 있더라고요. 심지어 산림청에도 그런 내용이 기재가 돼 있어서 이제 산림청에 직접 민원을 넣어서 거기에 대한 다 대답을 받았었던. 아, 정말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자료들을 다 삭제하기로 하셨고, 네, 화렵수로 기재되어 있던 자료들을 다 삭제하기로 하셨고, 실제로 은행나무는 침엽수도 화렵수도 아닌 완전 별도의 종으로 분류되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기재를 하시겠다라는 대답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최대한 좀 보통은 이게 유튜브 콘텐츠 하면은 약간 자극적이고 맞아요. 그렇게 인식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특히 과학 콘텐츠 중에서도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올라오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인식을 좀 피하려고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기는 해요. 네. 네, 그렇습니다.
꼭 과학이 아니더라도 이런 지식 유튜브는 사실 그런 신뢰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한 번이라도 이제 팩트에 어긋나거나 조금 이러면 신뢰를 잃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아예 생각하는데, 악플 많이 달려요. 어떻게 보면은, 네. 악플이 많이 네, 달리나요? 종종 달려요, 종종. 바로바로 알려주시는 건가요? 네, 이거 잘못된 거다. 네. 근데 과학드립님이 이런 노력이 그 롱런 할수 있는 비결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롱런. 네, 뭐, 아직 3년 조금 넘어서 롱런이라고 하는 좀 애매하고, 5년 이상 됐을 때, 네, 그때 되면 좀 롱런 롱런이라고 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과학드림 말고도 이제 과학 유튜버들이 굉장히 네, 많잖아요. 많죠. 근데 다른 유튜버들이랑 비교해서 조금 차이점이 있다면, 나만의 차이점이 아,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차이점은 이거는 그냥 나중에 설명하려다가 갖고 온 거긴 한데, 제가 보통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캐릭터화 시켜서 어떤 그 과학적인 대상을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좀 좋게 봐주셨던 것 같아요. 그 예를 들면은, 그쵸, 이런 식으로 어떤 만화적인 요소를 많이 넣는, 네. 그왜 그러냐면은, 이제 우리가 어렸을 때는 과학을 대부분 좋아했고, 네. 그 좋아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과학 만화책이었던 것 같거든요. 아, 저도 맞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읽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 만화로 된 과학책을 되게 좋아했었는데, 이제 거기에 보면은 이제 뭐 캐릭터가 나오고 말풍선이 네. 나와서 재미있게 읽었던 기억이 나서 이제 그거를 영상으로 옮겨 놓은 거죠. 그래서 그거를 가장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요. 이 어떤 내용은 조금 어렵지만 그거를 조금 만화적인 요소로 풀어내는 그런 게 다른 과학 유튜버들이랑은 조금 차이점이 있지 않을까. 이거를 조금 좋게 봐주시는 것도 있는 것 같고요. 실제로 보면 영상에 애니메이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그런 작업도 그럼 다 직접 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그것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제가 전문가는 아니라서 네. 좀 오래 걸리죠. 예, 손품이 좀 많이 들어가는. 네, 맞아요. 그럼 이제 막 유튜버가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시고 나서 되게 많은 거를 새로 하셨겠어요. 저요? 사실 애니메이션 같은 거는 그 전에 만들어 아, 볼 일이 이렇게 많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맞아요.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따로 이제 공부를 했고, 오. 네, 유튜버 보고 배웠고, 그 다음에 이제 컨텐츠를 기획하는 거는 사실은 기존의 과학 기자 일하면서 이미 습득된 어떤 네. 습관화된 그런 거? 그런 노력이라고 해야 되나? 어떤 약간 네. 몸에 배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도움이 됐던 것 같고요. 당연히 무시할 수 없는 경험이었던 것 같고.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애니메이션을 배워서 이제 그걸 시각화하는 것들은 거의 처음이었죠. 거의 저 스스로 경험 중에는 처음이었던 경험이었죠. 네, 맞아요. 그런 전혀 새로운 다른 일을 하는 게 조금 어렵거나 힘들지는 않으셨어요? 힘들죠. 그 저도 이제 구독자가 한 명부터 시작했을 거잖아요. 맞아요. 예, 그쵸. 그리고 뭐 주변 지인들한테도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한 명부터 시작해서 한 1,000명 될 때까지가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구독자가 워낙 더디게 늘고, 근데 과학동화도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시지만 거기에 대한 고충을 충분히 아실 것 같은데, 워낙 더디게 늘고 이 영상이 잘 될지 안 될지도 잘 모르겠고, 그리고 뭐 수익이 난다라는 보장이 없었기 때문에 그한 시작하고 한 6개월 정도까지, 3, 4개월 정도까지는 되게 힘들었죠. 예. 그리고 이제 직장 생활도 좀 다른 직무로 옮기고 싶었는데, 이제 그게 잘 되려면 이게 포트폴리오로 시작한 유튜브가 잘 됐어야 하기 때문에 뭐 그런 부담도 있었죠. 네. 실제로 처음에는 이제 완성된 영상을 만들었다가도 아 이거 못 올리겠다 한 적도 있고 아, 맞아요. 되게 시행착오가 예, 시행착오 많으셨다고 많, 들었어요. 맞아요. 그, 이제, 맨 처음 만든 영상은 아예 못 올렸고, 이제 두 번째 만든 영상부터 올렸는데, 아마 제 오래된 구독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첫 영상이랑 지금 영상이랑 또 퀄리티가 다르거든요. 첫 영상은 효과음도 없고, 배경음악도 뭔가 좀 영상의 느낌이랑 잘안 맞고, 제 나레이션도 되게 느리거나 좀 딕션이 부정확하고, 근데 이제 점점 영상을 계속 만들어 갈수록 그런 것들이 조금씩 보완이 되면서
이제 지금 영상도 어떻게 보면 좀 조악한 면이 많지만 첫 영상에 비하면 그래도 조금은 발전이 된, 어느 정도는 발전이 된, 이제 그렇죠. 그래서 시행착오는 지금도 하고 있지만, 네, 초반에는 훨씬 많았죠. 네. 확실히 이제 구독자가 성장한 만큼 개인적인 그 역량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성장을 한것 같아요. 개인적인 영향이요? 지금은 이제 거의 뭐 일당백처럼 이제 아. 콘텐츠도 만들고 그러면서 영상도 편집하고 해서 독자들 반응도 살피고 이런 것들을 혼자 다 해내고 계신 거니까. 네, 그렇죠. 약간 뭐 플랫폼의 힘을 좀 실감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요즘 학생들이 얼마나 그 영상 플랫폼을 중요시하는지를 좀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과학 기자로 일할 때는 이제 아무래도 뭐 독자들로부터 엽서도 가끔씩 받고 그렇긴 하지만 네. 뭐 즉각적인 피드백을 받기는 받기는 어렵죠. 어렵고 그 피드백의 숫자도 굉장히 적잖아요. 네. 근데 영상은 이제 올리면 바로 피드백이 오고 네. 그다음에 뭐 아무래도 학생분들이 영상을 많이 보시니까 그 피드백이 오는 숫자도 되게 많고 그래서 약간 좀 대중들이랑 더 가까워졌다는 느낌이 들긴 하고요. 뭐 개인적인 역량이 증가했다는 거는 솔직히 말하면 막 엄청 많이 증가한 것 같지는 않고 그 증가한 그러니까 약간 분야가 넓어진 것 같아요. 예, 예전에는 글 위주의 콘텐츠만 만들었다면 네. 지금 뭐 영상을 만들다 보니까 이미지 자료나 뭐 영상 자료를 찾는 데 있어서 그런 역량이 조금 증가한 것 같고, 예, 그리고 과학적인 내용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네. 방법을 좀 많이 이제 익히게 된것 같아요. 네, 그런 거에 대한 장점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이렇게 피드백이 바로바로 온다고 하셨는데, 혹시 막 악플이 달리거나 그러진 달려요. 달리는데 이제 그냥 그러려니 하는 거죠. 그리고 그분들 생각이 뭐 맞는 말씀도 있으시기 때문에 원래 과학이라는 게뭐 한쪽 측면만 부각이 되는 학문은 아니잖아요. 이제 네. 반대쪽 이론도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과학은 또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제 반론이 계속 진행이 되고 거기에 대한 증거가 쌓이면 또그 이론이 뒤집히는 이게 바로 과학이기 때문에 뭐 그분들이 제시하는 말도 안 되는 이제 악플도 있지만 네. 제가 충분히 납득할 만한 댓글도 있어서 그건 악플이라고 보기 힘들죠. 그거는 악플은 아니고 근데 이제 뭐 이제 과학을 전혀 믿지 않으시는 약간 그런 분들 그런 분들의 댓글이 달리는데 이게 아무래도 영상이 많이 노출되다 보니까 그런 분들한테까지 보여지다 보니까 그런 댓글이 달리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런 거에는 조금 그래도 초연하신 네, 편인가 봐요. 이제 초연해야죠. 아, 초연해지신 네, 건가요? 초연해진 거. 처음에는 계속 봤죠. 아, 왜 그쵸. 악플을 막 상처받을 것 같아요. 삭제해보기도 하고, 네, 네. 그랬는데, 이제 지금은 뭐 그런 악플은 벗어난, 네. 지금은 벗어난, 네. 하긴 또 워낙 많이 달리니까 이제 다 확인하기 힘드실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은 이 유튜버로서 과학드림님만의 어떤 어떻게 보면 가치관이나 철학, 아, 이거는 꼭 해야지 혹은 이렇게는 절대 하지 말아야지 하는 것들이 있는지 좀 궁금해요. 절대 하지 말아야지는 제가 진짜 모르는 거는 잘안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댓글 중에 뭐 천문이나 우주 콘텐츠를 해주세요라는 댓글을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네. 근데 제가 그 분야에 대해서는 막 되게 관심이 엄청 깊지도 않고 그다음에 생물 관련 내용보다는 그 분야는 좀 제가 지식이 더 얕아서 제가 너무 잘 모르는 거나 좀 낯선 분야는 잘안 하려고 하는, 이거는 하지 말자. 제가 너잘 모르는 분야는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건 꼭 해야지는, 해외 채널을 계속해서 만들어 가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한 8개월 전에 이제 일본어 채널을 오픈을 했고,
그게 지금은 한 12만 명 정도 됐거든요. 정말요? 네. 지난달에 제가 들었을 때까지만 해도 3만 명 정도 아, 맞아요, 되는 맞아요. 구독한. 근데 이제 한달반 정도 만에 구독자가 늘어서 와. 이제 한 12만 명 정도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일본어 채널은 약간 이제 잘 성장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오픈을 앞두고 있는 게 미국, 미국 예, 미 채널도. 영미권 채널이랑 그다음에 스페니쉬권 채널. 오, 예. 그래서 네. 이제 영어 다음으로 많이 쓰이는 게 스페인어니까, 그래서 그두개 채널을 순차적으로 오픈할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좀, 그러니까 그런 거는 있어요. 외국에서 만든 과학이나 지식 채널이 한국어로 번역돼서 한국 채널로 오픈된 경우는 많은데, 네. 한국 채널이 이제 외국으로 진출한 경우가 별로 없어서, 약간 그런 설레를 좀 남기고 싶은? 네, 그 제가 원하는, 이루고자 하는 목표 중에 하나죠. 네, 그래서 되게.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되게 새로운 도전일 것 같아요, 또. 있어요. 네. 네, 뭐잘 돼야 할 텐데, 네, 한번 두고는 잘 되고 보죠. 계신 것 같은데. 벌써 그러면은 실버 버튼 아, 일본 하나, 채널이요? 예, 네, 네. 그렇죠. 이제 아마 그 운영하시는 분이 아마 받으실 것 같은데, 아, 그렇구나. 네, 맞습니다. 저희 과학동화 독자들 중에도 상당히 많은 친구들이 이제 유튜버를 좀 꿈꾸는 친구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먼저 선례를 남긴 선배로서 한마디 마지막으로 해주세요. 네, 일단은, 이렇게 뭐, 유튜버를 꿈꾸지 않더라도, 과학에 흥미가 생겼다면 그 흥미를 이제 점점 더 학년이 올라갈수록 계속해서 가지고 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게 가지고 가는 데 있어서 어떤, 뭐, 교과서에 나온 지식뿐만 아니라 어떤 과학 컨텐츠가 가지고 있는 그 이제 과학 내용 속에 들어가 있는 어떤 스토리 같은 거를 같이 공부해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예를 들면 뭐 그런 거죠. 뭐 예를 들면 뭐 교과서에서 오스트랄로피테쿠스에 대해서 배웠다라고 네. 하면은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되게 많이 들어봤고 되게 중요한 고인류 중에 네. 하나인데 그게 왜이 고인류가 유명해졌고 중요한지는 이제 많이 생각해보지는 못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되게 부각되게 됐던 이유 중에 하나는 옛날 과학자들은 이제 인류의 기원을 이제 거슬러 올라갔을 때 가장 큰 두뇌가 먼저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면 인간의 특징 중에 하나가 큰 두뇌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고인류 화석이 조작되는 사건도 있었는데 실제로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루시 화석이 발견된 이후에는 이제 큰 두뇌가 먼저가 아니라 두발 걷기가 먼저였다라는 게 이제 이 루시 발견 이후에 네. 이제 그 학설이 정설이 됐고 이제 그로부터 다시 인류의 기원을 추적하는 과학 연구가 다시 시작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스토리가 그 뒷면에 숨어 있다는 거를 좀 공부해 보면은 지금 가지고 있는 과학에 대한 흥미를 계속해서 좀 재미있게 끌고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만약에 유튜버 아니면은 뭐 개인이 어떤 인플루언서가 되고 싶은 친구들이 있다면 그냥 생각만 하지 말고 실제로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네, 그거를 뭐 카메라 앞에서 내가 영상을 찍어봐도 되고 아니면은 뭐 컨텐츠가 사실은 영상으로만 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글로 써봐도 되는 거고 그거를 그림으로 그려봐도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직접 한번 무언가를 이렇게 자기의 결과물을 만들어 보는 그게 인기가 없든 있든 네, 한번 만들어 봐서 내가 이런 거에 정말 흥미가 있는지 이거를 좀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판단해 볼수 있는 기준이 될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두 가지 다 있을 것 같아요. 뭐 인플루언서가 되고 싶은 친구들은 직접 해보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인플루언서의 꿈은 없지만 과학이 좋은 좋은 친구들. 친구들의 과학의 흥미를 찾아가기 위해서 이제 뭐 과학 콘텐츠나 과학 기사들을 볼때 내가 교과서에서 배웠던 내용 뒷면에 어떤 이야기들이 숨어 네. 있는지를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찾아가 보는 게좀
맞아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요즘 막 그런 꼬꾸무처럼 아 맞아요. 그런 네, 채널이 유행을 하는 것도 사람들이 이제 그런 TMI라든지 뒷얘기들이 굉장히 그렇죠. 관심이 가는 비하인드 스토리를 거잖아요. 좋아하기 그리고 때문에 그런 거는 이제 공부할 때도 굉장히 도움이 많은 되는 네 맞아요. 결국에는 외우는 그쵸. 이게 어떤 학업 성취도라는 게 내가 잘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거기에 대한 흥미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결국에 흥미라는 거는 뭐 교과서에 실려 있는 조금 딱딱하고 요약된 내용보다는 뒤에 숨어 있는 내용들이 더 흥미롭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네. 그리고 그 직접 시도해보라는 것도 사실 나 유튜브 할 거야라고 말하는 사람 굉장히 많이 봤는데 굉장히 많지만 실제로 이제 하는 분들 많지는 않죠. 네,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특히 과학은 진짜 없어요. 네. 네, 과학 채널 중에 구독자가 한 2~3만 명이 넘어가는 채널은 한 10개 미만? 아 정말요? 네 정말 많지 않아서 네, 시도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네 정말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말씀. 네. 네, 오늘은 구독자 80만 명을 가진 인기 과학 유튜버 과학드림님과 함께 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달에 만나요. 안녕.